커피인데 아주 질감이 커피커피합니다. 야, 이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캠프파이어 목, 하는 받침도 있어가지고 등치만 등치. 와, 안에 우드 스탠드까지 올려가지고 세팅을 해놨습니다. 또 열리네요. 그다음 높이도 높아요. 높이도 높고 위에 또 이렇게 뚫려 있고요. 처음 캠핑하시는 분들 요거 추천드립니다. 가격이요 5,900원입니다. 너무 이쁘게 나온다. 여행 가방인데 종이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쁘네요. 이제 본래 이제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특이하다. 특이하다. 특이해. 지프인데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시고 그렇죠? 하시면은 이제 더 선택하시기 쉬우시니까 말보다 사실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저희 지금 고릴라 캠핑 일산점에 방문을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한번 왔던 곳입니다. 네. 1년 만에 다시 찾았더니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예전에는 이쪽 이쪽 한동에 용품들이 집결되어 있었다면 올해는 오니까 선주님 바로 뒤편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했어요. 저희가 촬영하기 직전에 살짝 한번 보니까 아주 이쁘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제 봄 시즌 캠핑 준비하셔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죠? 네. 자, 저희와 함께 고릴라 캠핑 일산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예. 와. 와. 엄청 크다, 그지? 네. 안쪽에 엄청 깊숙이 지금 텐트랑 이제 집기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텐트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피칭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이제 구성을 조합을 해가지고 해놓다 보니까 뭔가 느낌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입구 쪽에 들어가시다 보면 양쪽에 이제 텐트가 두 개 있는데 왼쪽에 제드. 예, 요즘 차박 텐트. 네, 차박이 대세잖아요. 예, 맞아요. 요거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네. 제드 오토디오 팔레스. 예. 가격 48만원이네요. 이 텐트가 이쪽이 차량 트렁크가 부킹되는 텐트입니다. 그죠? 안에 이제 느낌을 한번 보면 넓어요. 그죠? 거실로 쓰기에 충분할 것 같아, 그지? 예. 자, 위쪽에 높이도 꽤 높고요. 자, 여기 이쁘게 이렇게 또 세팅이 되어 있네요. 여기 봄이 왔어, 봄이. 봄이 왔어. 그리고 여기. 예, 타세코 냉온장고입니다. 24리터고요. 24리터. 하니까 9만 원이네요. 네, 열어볼까요? 예, 한번 볼게요. 예, 꽤 깊어요. 많이 깊어요.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위에 타프가 앙증맞네요, 그죠? 네, 완전 앙증맞아요. 요거는 좀 약간 인테리어 소품 같은 타프인데 미니 타프입니다. 아주 스몰합니다. 이때가 저희가 본 타프 중에 제일 작아요. 근데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가 봐요. 닥터 캠프네요. 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귀엽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아이들 릴렉스 채우고요. 가즈미 우드 롤 테이블. 예, 11만 원. 자, 그리고 여기에도 냉온장구 파세코가 있는데 요거 96,000원이에요. 요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요거는 28리터니까 아까 것보다 좀 큰 겁니다. 네. 근데 보기에 체감상으로는 비슷해 보인다. 느낌은,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노지 캠핑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준비 중인, 저희들도 이제 준비 중인데. 예. 샤워 텐트. 샤워 텐트, 그리고 화장실 텐트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요게 마룬에서 나온 거네요. 25,000원. 네. 네. 여기다가 변기 뭐 포터포트 같은 거 넣어놓고 쓰기도 예. 하고 예. 샤워할 때 쓰기도 하고. 예. 네. 자, 한번 안쪽으로 쭉쭉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스크린입니다. 예. 프로젝트 스크린. 가격만 살짝 한번 볼게요. 예. 할인가 3만원. 네. 이거는 조금 작은 것도 있고요. 22,000원 적혀있네요. 예.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쭉 동선을 따라가시면 여기 왼쪽 편에는 테이블하고 체어들 쭉 전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 잠깐 한번 볼까요? 요거? 아, 요거 귀엽다. 무드로 된 제품인데. 아베네키. 아주 질감이 커피커피합니다. 네. 예. 가격이 지금 68,000원이네요. 근데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조그만 거 소품 정도? 감성을 사랑하시는 분들. 네. 자, 그리고 이쪽 편에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카즈미 티어돔 네오라는 제품입니다. 여기 뭐 거실 공간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 요거 봄 텐트. 네. 봄 텐트 형식으로 쓰는데 높이가 좀 높아가지고 괜찮네요. 예. 그리고 안쪽에 조금 공간이 있어요. 한 채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요거 이제 카즈미 윙체어. 그죠? 윙체어 예쁘잖아요. L사이즈 59,000원.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깔끔합니다. 이런 형태로. 예. 우드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전시상이 보면 아래쪽에 1단으로 텐트들이 쭉 있고 위에 보시면 위에도 이렇게 텐트가 주로 많은 있습니다. 것 같아요. 이쪽에는 예, 위에 보면 카즈미 텐트 약간 컬러풀하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예. 가격대는 저쪽은 보니까 이게 핑크한 거는 79,000원.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보이는 건 112,000원. 예. 이제 봄에 간단하게 이제 또 나들이용으로도 많이들 쓰시죠. 파워 텐트. 여기 플렉스도. 예, 아, 이쁜데요? 모양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예쁘기는 해요. 아, 그래요. 플렉스 때문에 예쁜 것 같아요. 예. 아, 자, 이게 333. 3땡입니다. 예. 가격이 너무 좋은데, 333? 예.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동그란 원형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세팅하는지 한번 보면, 쭉 둘러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에, 낮은 침대 하나 두고. 네. 요렇게 세팅을 했네요. 익숙한 게 있네요? 익숙한 거. 스탠드까지 있어요? 예. 지금, 빅앤트 폴딩박스, 예. 얼마 전에 빅앤트 폴딩박스에서 또 이렇게 스탠드가 나왔거든요. 우드 스탠드까지 올려가지고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요렇게 열리는 거죠. 빅앤트 폴딩박스. 자, 그리고 많이 보던 쿨러. 쿨러. 네. 요거. 요게 이제 불러. 아, 맞다. 여기 불러오고. 여기. 지금은 구동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제품이죠. 그죠? 와. 등치 봐, 등치. 근데 이거 엄청 크다. 코버풀이구나, 이게. 아. 가격대가 여기 나와 있네요. 32L부터 65L까지 있어요. 가격대는 화면으로 보일 거고. 와, 안에. 진짜 냉장고처럼 그러네요. 그죠? 이쪽이 냉동 공간? 냉동? 냉장?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건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몇 리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께가 그 대신 보냉 잘 되겠죠? 아, 잘 되겠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덥거든요. 진짜 좀 더워졌어요. 더워졌어요. 이제 저런 게 눈에 가네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에 또 이런 캐빈 텐트도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438,000원이네요. 자, 대략 눈으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 제드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주 거실 공간감이 되게 좋네요. 예, 상당히 넓어요. 넓어가지고. 거대한 느낌입니다. 요거 55만원에 지금 나와있네요. 블랙펄이라고 되어있네요. 알파 블랙펄. 블랙펄 되어있는 건가? 위쪽에 이제 블랙펄이 되어있는 건가?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블랙이라서 그런 건가? 카즈미 라페스타 네오. 요거는 저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예. 648,000원. 이 정도면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상당히 공간이 넓고 크네요. 그죠?
자, 여전히 이제 블랙이 좀 대세인가 봅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계열의 텐트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야, 이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캠프파이어 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네요. 여기 의자들이 다양하게 다 있는데. 이거 독특하다. 특이하게 생겼네. 특이하다. 이거 한번 앉아볼까? 편하겠네. 되게 편할 것 같은데. 편하다. 여기 목 받침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넓어가지고. 그러게. 일반 이런 윙체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거랑은 조금 틀리게 편하네. 그러네. 네. 이거 가격 한번 볼까요? 이 제품이. 가격이 여기 나와있네. 41,000원. 예, 스위스 알파인 클럽 제널 목베개에서 41,000원. 예. 가격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요거는 시프에서 나온 경량 체어네요. 이거 비싸다. 요거는 가격대가 좀 높네요. 149,000원. 그리고 요거 이제 롱 경량 체어라고 해서 캠피스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거네요. 요거는 아이들이 앉으니까 잘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갔네. 예, 바로 세워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탄피. 탄피통. 예. 이쁘다. 이게 뭐 하니까 더 이쁜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제 불먹에 사용하시는 장작 테이블입니다. 닥터캠프 장작 테이블이에요. 네, 35,900원. 요거 예쁘다. 아바네키. 원버너 테이블. 원버너 테이블이구나 이게. 버너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여기에 뭐 장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98,000원이네요. 이것도 예뻐. 닥터캠프 우드, 빈티지 우드 테이블. 예. 그치, 이쁘지. 색깔이 아주 진하고. 이쁘네요. 그쵸. 지금 빈티지 스타일이고요. 34,000원입니다. 요거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제드 X1X. 사이즈도 그렇고, 공간감도 그렇고. 옆으로도 열고. 69만원이고요. 한번 살짝 한번 안에 볼까요? 선주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예. 들어가는 입구도 넓고, 예. 들어왔을 때 거실 공간도 넓고, 예. 옆문도 열리네요. 그 다음 높이도 높아요. 높이도 높고 위에 또 이렇게 뚫려 있고요. 네. 그죠? 이너 텐트 공간도, 예. 상당히 넓어가지고, 예. 4인 가족 넉넉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네. 이너도 예. 좋고. 5인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 예. 약간 어두운 계열이긴 하지만 과하지 않은 어두움입니다. 네, 네. 그죠? 그치. 약간 고급스러운 이거, 느낌? 이거 카키색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예. 괜찮네. 자, 그리고 위에 보면 또 그늘막 텐트가 쭉 있습니다. 예. 가격대는 보니까 95,000원, 47,000원 뭐 그러네요. 여기는 많이들 예전부터 많이들 쓰시던 Z7. Z7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가성비 좋은 텐트로 유명했죠. 예. 여기는 제주 산토리니. 예. 이거는 무슨 이거 쉘터형으로 나온 거예요? 쉘터 같네요. 안쪽에 딱 구성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예전에 라셀 같은 그 사이즈 정도? 쉘터로 쓰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쭉 둘러가지고 저기 쓰레기통 한번 볼까요? 밑에 네. 카페트 깔려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런 쓰레기통 많이 쓰시더라고요. 갬성갬성하네요. 다크캠프에서 나왔습니다. 가격은 안 붙어있나요? 가격은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라곤이라는 텐트. 네. 카즈미의 아라곤. 옆으로 조금 넓네요. 요즘엔 조금 옆으로 많이 넓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좀 약간 독특하네요. 와이즈 블랙 탑투 쉘이라고 되어 있는데 51만원이고요. 앞쪽에 보면 이런 공간이 있네. 이렇게 딱 날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확장이 되는 듯한 느낌. 이 공간은 자동차 아닌가? 자동차하고 관계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안쪽에 들어와서 한번 볼까요? 상당히 넓은데? 일단 공간부터 한번 볼게요. 쭉, 이제 텐트 하나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야전 침대도 있고요. 지금 이쪽 공간은 보니까 약간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조금 넓은 느낌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확 다 열어버리면 햇빛이 들어오니까 조금 차광 역할도 해주고 그런 느낌이네. 업라이딩 해가지고 네. 그냥 조금 더 확장돼가지고 넓어지는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네. 전체적으로 아주 블랙블랙 해가지고 그늘이 잘 좀 막아질 것 같기도 하네요. 위에 이게 블랙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좀 두꺼워 보여. 그지? 그러네요. 자, 그리고 온 김에 야전 침대도 한번 볼까요? 캡틴 캠프코트 98,000원 야전 침대. 여기 오니까 세팅이 딱 되어 있으니까 이런 구성으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데요. 그렇지. 이제 이렇게 이제 캠핑 많이 안 다녀 보신 분들은 이렇게 완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구나 하는 느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맨 위에 보면 X5 작년부터 좀 핫했던 카즈미 X5 딱 안쪽에 딱 위치하고 있네요. 자, 저희들 텐트 전시장 쇼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텐트 전시장 봤고요. 반대편에 네. 캠핑용품 보러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품들 네. 보러 가셔야죠. 예. 자, 지금 이제 고릴라 캠핑 일산점에 오시면요. 이 주차장 예, 넓게 되어 있으니까 주차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용품들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캠핑 소품들하고 간단한 이제 장비들 그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옷도 파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요. 이쁜데요? 이쁜데요. 예뻐요, 예뻐요. 점장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고 가십시오. 자, 고릴라 캠핑 일산점 점장님 제가 잠깐 모셨습니다. 지금 작년에 제가 오고 이번에 이제 다시 왔는데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아, 네,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뒤쪽에 새로운 이제 텐트 전지장이 하나 생겼죠. 네. 소룸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던데 네.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나요? 설날 때 이제 가오픈을 했고요. 이쪽 전시장을 얼마 안 됐나요? 네, 맞아요. 네. 설날 때 가오픈을 했고 캠핑 시작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다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다가 결국엔 안 돼서 오프라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계속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시고 그렇죠. 하시면은 이제 더 선택하시기 쉬우시니까 네,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예, 예, 말보다 사실 눈으로 네. 보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유튜브도 보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대략적으로 어떤 세팅의 구성을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아,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텐트로 어떤 이렇게 소품들을 준비하면 되겠다. 요게 예. 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 그런 도움을 좀 드리고자 예, 좀 전시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몇 평 정도 되죠? 일단은 이 저희 원래 본관 사용했던 게 거의 한 120평 예.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쪽은 더 커요. 더 커요. 예, 그래서 양쪽으로 다 해가지고 거의 한 300평 정도 나오고요. 300평. 그래서 용품샵보다 예. 오히려 이제 이 전시관을 네. 더 크게 일부러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봄철 이제 캠핑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젠 캠핑 준비해야 됩니다. 네. 3월이잖아요. 자, 이 고릴라 캠핑 일산점에 오셔가지고 텐트 세팅되어 있는 구성들도 보시고 소품들도 구경하시고 네. 그래서 알찬 캠핑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아, 초보들은 오시면 또 이제 대표님하고 여기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좀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들 이제 여기 이제 네. 전시장은 받고 이제 네. 캠핑 용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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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쁘신데 제가 짬을 잠깐 이렇게 내달려고 해서 점장님 한번 인터뷰 했고요. 자, 아까 여기 옷까지 봤나요? 옷까지 봤고요. 요즘에 이런 가죽공 같은 거 많이들 쓰더라고요. 뭐 있는 거 맞아 다 핫도캠프야. 그치? 핫도캠프 엄청 많네요. 네. 제품들을 많이 네, 생산하는 다 핫도캠프요. 타프 이거는 뭐야? 데이지 체인. 이것도 핫도캠프입니다. 아, 요거 요게 그거구나. 이쁜데? 이쁘다. 이거 우리 그거잖아. 그러네요. 저도 요런 이제 앞치마 있는데요. 핫도캠프.
12,800원. 그리고 여기 공구 가방. 공구 가방. 남자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공구 가방. 좋아하지, 좋아하지. 저희들은 그냥 예전에 쓰던 이제 튼튼한 가방을 쓰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좋잖아. 좋아요, 좋아요. 캠퍼스 가방이라 가지고. 네, 이렇게 또 공구 가방 준비하시면 망치하고. 그렇지, 다 들어가니까. 도끼 이런 거 넣을 수 있죠. 칼이네. 폴딩 나이프. 접어지는 거. 작은 칼. 엄청 작게 접어지는 것 같아. 요게 접어지는 사이즈인가 봐. 샘플이 나와 있네요. 지금 요거는 이제 1,900원. 엄청 싸네요. 1,900원. 그다음에 요런 거 가죽으로 되어 가지고 또 이쁘네요. 요것도 감성이 있는데? 예, 감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 경보기. 아직까지 여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필요하잖아요. 지금 경보기가 9,000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 엄청 크다 이거. 예. 이 한강도 수준인데? 자, 크레모아. 예. 3피스. 예. 가격 쭉 나오죠. 가격 그림으로 참고하세요.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사각으로, 그렇죠? GVP? 예. 이쁜데? 네, 자그마하게 이쁘네요. 그 다음에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걸어서 쓸 수 있는 거? 네.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길쭉하게, 그쵸? 요런 것들도 여기 자석 있어가지고 딱 붙는 거 아닌가요? 차에도 거치 가능하고. 요거는 그런 자석이, 자석인 것 같네요. 자, 요게 바 랜턴 58,000원. 요거는 빅토 와이어리스 바렌턴. 이거는 뭐죠? 이것도 예쁜데? 처음 보는 서치 패드, 울트라 서치 패드. 요것도 랜턴이네요, 그죠? 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렇게 가성비 랜턴. 마루 캠핑 라이트 27,000원. 예, 요 제품도 많이 썼더라고요. 그다음에 크레모아 시리즈도 이렇게 쭉 시리즈. 있습니다. 캠핑 시작하시면 이런 거 하나씩 다 구입하시더라고. 29,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조그만 거 하나인데 29,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 캠핑하시는 분들 요거 추천드립니다. 요거. 이뻐. 요거 가격이요. 5,900원입니다. 황동으로 된 건 조금 더 비싸요. 이쁘다 이것도. 그다음에 예, 닥터 캠퍼에서 나온 LED 알파, 랜턴. 예. 쭉쭉. 그 다음에 릴선들 쭉 있습니다. 릴선, 릴선도 컴팩트해가지고 요즘에는 더. 요즘에 여기 요거 워머도 많이들 쓰시더라고. 이쁘다. 이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워머 하니까. 그렇죠. 기왕이면 가죽에는 더 예쁜 것 같아. 가격대들이 워머도 다양하네요. 요거는 조금 가격이 저렴하네요. 그러네, 1,800원. 요것도 5,800원, 그죠? 요거는 조금 비싸네요. 18,000원, 예, 아베나키. 이건 그냥 뭐, 양말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쁩니다. 그냥 수면 양말 같은데? 그죠? 네. 요거 봐봐,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요. 레트로. 빅토 레트로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요런 모양 생겼어요. 네. 그 다음 요거도, 그지? 턴테이블. 예, 턴테이블 상태 스피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에어펌프 같은데요? 펌프. 여기 브라보 에어펌프. 가격이 9,000원. 예. 되게 좀 실해 보이는데요. 붕 해가지고 금방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게요. 요즘에 레디백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너무 이쁘게 나온다. 가방인데? 그러니까 너무 이쁘게 나온다. 가격 24,000원. 자, 쭉 이제 가방류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예. 여기 버너. 이뻐. 색깔이 예뻐가지고지. 흰색도 예쁘고 핑크색도 예쁘다. 예. 무겁진 않나? 조금 묵직해 보인다. 조금 약간 묵직한 느낌이 좀 있네요. 무거워 보이는데 진짜? 예. 근데 기왕이면 그렇게 큰 거보다 나는 이렇게 조그만 게 더 좋더라고. 이쁘지? 이뻐, 이뻐. 이쁘다. 95,000원이고요. 요거 미묘하게 색깔이 하늘색 같기도 하고 회색 같기도 하고 그러네. 예쁘다. 자, 그리고 요거 투버너.
그죠? 제드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좀 플레이팅 하는 번호 같은데요? 그러게. 제드. 플레이트 스토브 2. 예, 12만 8천 원. 이쪽에 이제 걸리겠죠. 그죠? 이쪽에. 테이블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스라든지, 캐빈 박스라든지. 그 다음 요것도 지금 플레이트 되는 번호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따로 세워져가지고 어디 걸 수도 있고 그냥 세워서 쓰기도 편할 것 같아요. 구이바다. 제드 올리브 BBQL 사이즈입니다. 15만 3천 원.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한 라면 한 4개까지 넉넉하게 끓을 수 있겠네요. 빡빡하게 5개 끓일 수 있을까?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쭉 이제 이쁜 이제 컵들. 서로야. 아, 서로요. 레트로스러운데? 예, 또 요런 감성, 요런 감성. 이제 저쪽? 저쪽에서 봤던 탄피통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아까 세팅되어있는데 가격은 없었거든요. 여기 가격이 나와요. 탄피통 2만 500원? 예, 요거는 대자. 소자도 있나 보네요. 여기는 디너, 요거 가격이구나. 요거는 뭐죠? 쿠키 안 봐도 쿠키 박스. 우리 카즈미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게 18,000원. 자, 여기는 조금 이게 티타늄. 티타늄. 전체적으로. 아바나키 티타늄 소통 반합 세트래요. 오, 여기에 눌러가지고 마시면 군용 같은 느낌 확 나겠다. 예. 이것도 아바나키 무늬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쁘네요. 이쁘다. 이쪽에 전부 다 이제 티타늄으로. 이쁘다. 그런 이제 계열의 느낌입니다. 숟가락도 상당히 이제 고급진. 네. 자, 가격 참조하시고요. 자, 이게 여기 일산점 이제 용품 이쪽 코너가 지그재그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기 편해요. 그리고 이런 이제 도마들 바비큐 하는, 그렇죠? 바비큐 도마 칼. 와, 요리 잘 될 것 같은데? 제드라고 딱 적혀 있네요. 가격이 5,800원. 가격 싸다? 생각보다 얼마 안 하는데? 그러게요. 이것도 은근히 필요하던데. 아, 받침대. 얇고 들고 다니기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예. 3,000원이네요. 예. 드립포트 이쁘다. 그지? 우리는 뭐 이런 드립해가지고 커피를 안 마셔서. 이쁘네요. 이쁘다, 그지? 상당히 라인이 살아있습니다. 느낌 있어요. 그 다음에, 양념 동사트 이쁜데요. 안에 그림이, 딱 캠핑 느낌, 딱 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양한 이제 주방, 식기 용품들이 있고요. 위에 이제 프라이팬도 있고요. 네. 이거는 실리콘인 건가, 이게? 그런가? 그러네. 실리콘인가 보다. 실리콘이야? 커버 프리미엄 키친 툴.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무늬가 커버네요. 예. 수저. 나무 식기. 숟가락이랑 세트로 되어 있구나. 블랙도 있네요, 블랙. 젓가락. 쭉 한번 가볼까요? 블루투스 스피커. 요거, 요거 이제. 얼마 전에 봤죠? 팬히터구나. 예, 팬히터고. 아, 이것도 팬히터였구나. 그렇구나. 편히터도 되고, 이거 불멍. 예. 불멍도 되고. 그림이 보면, 요렇게. 그죠. 이제 곧 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죠? 요런. 벌레 퇴치기. 벌레. 이제 벌레 이제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입니다. 요런 게 지금 13,500원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선풍기. 이제 곧 있으면 이런 것도 필요할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탁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들고 다니는 핸들.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위스 알파인 클럽에서 나왔는데 12만 7천 원. 이거 7만 9천 원. 근데 이거 좀 이 색깔이라 가지고 엄청 고급져 보인다, 그지? 그 다음에 날도 보면 이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프펜. 타프펜 꼭 필요하죠. 네, S펜 18,000원. 예. 그 뭐? 커버 타프펜도 있구나. 커버 타프펜. 이렇게 가방이랑 딱 들어가 있는데 엄청 큰데? 크네요. 샘플이 나와 있진 않네요. 엄청 무거워. 이게 샘플이다. 엄청 크겠는데, 보면. 이게
5만 2천 원이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들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죠? 네, 접어서 네. 쓰는 이런. 이렇게 딱 접어주잖아요. 네. 이렇게. 네, 여기 카즘이죠. 네. 타워펜. 어, 타워펜 맞나, 이거? 어, 맞나요? 아, 맞네. 68,900원. 빅엔트 존이네요. 네. 어, 빅엔트 존. 네. 사이즈별로 다 있네요. 네, 사이즈별로 다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48리터입니다. 48리터. 네. 네, 이렇게 열리는 거. 열리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 선주야. 이렇게 해가 양쪽을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 이거를 잡고 이렇게. 어.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컬러가요. 빅엔트 폴딩박스 신형 컬러가 지금 이제 블랙, 아이보리, 올리브,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많이들 쓰는 제품이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이거 휴지통 우리 가격 못 봤는데 이거 예 8,500원입니다 얼마 안 하네. 아 그리고 아, 이쪽에 아 여기에 꽂혔습니까?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이렇게 작은 버너들이 있네요. 작은 것들 앙증맞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스토브, 파워 스토브. 네. 그 다음에 그릴 겸용 접이식 차콜 스타터. 이렇게. 그 다음에 가스통도 파네요. 가스통. 가스통이 지금 3kg 63,000원입니다. 우드 바람막이. 아, 바람막이도 우드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이제 좀 아기자기한 이런 버너들이. 조그만 버너들도 비상용으로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가지고 다니기 부담 없으니까. 그렇죠. 사이즈별로 그릴들 쭉 있습니다. 여기 그거 있네. 아, 그러네. 아, 이거. 어, 뒤집게. 아, 뒤집게. 이거, 예, 그리드를 쓰시는 분들은 이거 필요합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직게 대형인데 상당히 크네요. 엄청 커가지고. 우리 쓰는 것도 이 정도 사이즈 아닌가? 어, 같은 사이즈. 어, 같은 사이즈. 같은 사이즈. 그죠? 숯들 쭉 있고요. 이거는 뭐야? 소화기, 소화기. 아, 소화기. 아, 소화기. 샘플은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아지 119 소화기 13,500원. 네. 이거 탑. 어, 탑. 접이식 탑. 아. 노즈로 다니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물길도 팔아야 될 수도 그치. 있고. 요거 요거. 가스통에 버너. 올리는 해바라기 버너네요. 그죠? 지금은 샘플은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지대로, 삽, 어. 지대로 삽이네. 이야. 어, 그럼 제대로 삽이네. 어, 얼마 전에 우리 차한테 뽑았잖아요. 그쪽에 달려있는 삽하고 비슷하네요. 네. 예. 보통 이제 오프로드 캠핑 다니시는 분들, 네. 이제 구덩이, 땅, 이런 거 앞에 좀 이제 바로 가면서 가야 되겠네요. 네. 여기에는 눈삽이라고 적혀있네요.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 네. 네. 어, 이거는 화목난로구나. 난로가 이렇게 있네요. 가격이 285,000원. 손으로 손주가 손주 한번 내려볼까요? 조그맣다. 장작 지금 두 개 딱 넣어놨는데 한 네다섯 개 넣으면 따뜻하게 구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트가 저거예요? 그 다음에 특이하다. 특이하다. 지프인데? 지프 헥사 바베큐 화로스. 네. 129,000원. 특이하다, 그지? 이게 판때기가 이렇게 지지대, 받침대도 되고 그러네. 이거 에탄올 난로. 블랙 몬스터에서 나온 에탄올 난로. 요즘에 이거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집에서 불목용으로. 집에서 쓰는 분들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연예인이 나 혼자 산다에 아, 손담비가 썼었어. 이것도 에탄올 난로. 어, 블랭킷. 아, 블랭킷이구나. 블랭킷. 이쁜데? 여기는 자축 매트, 보트 자축 매트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거는 뭐지?
전부다. 이거 폴대 가방 아니야? 폴대 가방인가? 그런 것 같은데 보자. 폴대 맞네요. 와, 딩동댕입니다. 폴대 가방 필요할 것 같기도 해. 우리 이거 완전 다 뜯어져가지고. 자축 매트 샘플. 어, 그러네요. 나와있네요. 자축 매트 샘플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제 2인 자축 매트고요. 어, 두께. 스위스 알파인 거. 두께 엄청 두꺼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차박. 차박용. 차박용 자축 매트. 자축 매트입니다. 이렇게 보통 보면 자동차 뒤쪽에 보면, 이게 바퀴 부분, 이쪽에 튀어나오잖아요. 그쪽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있는 거고, 앞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돼요. 네, 그쵸. 어. 두툼하다. 일반적인 5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고투. 다양한 샘플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예. 맨 앞에 거는 8cm 두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매장을 다니다 보니까 원하시는 제품을 사진을 찍어 직원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바로 또 상담이 가능한가 봅니다. 자, 위쪽에 또 레펙스 폴딩 테이블들 이렇게 좀 있고요. 저거는 이제 마룬 것 같고, 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화롯대. 예, 화롯대. 자, 지금, 이 지금 보시는 이런 스타일의 화롯대가요, 아주 무난합니다. 예, 분노하기에 네. 무난해요. 네. 요거는 중형. 이건 X 그릴이라고, 요렇게 접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요게 리모드. 21,000원. 어, 싸네. 엄청 싼데? 그 다음에, 마룬. 27,000원. 네. 여기 이쪽으로 장작을 넣어가지고, 네. 여기 뭘 해 먹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솔로 스토브. 솔로 스토브. 대형 30포 149,000원. 큰 사이즈. 작은 거, 애기들. 저게 또 이제 이중 연소되는 이거 가격 저렴해요. 이거 27,900원. 예. 자, 그리고 그리들. 그리들은 이쪽에. 블랙 몬스터. 양쪽에 이 거치하는 걸 거치하는 따로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데요? 예. 이제 뭐 집게라든지 주걱이라든지 이런 거 올려두고 음식 칼. 같은 거 이렇게 재료들 위에 올려놓기도 그래도 될 것 같고요. 구멍이 났을까? 그러게. 구멍이 코보 전골 팬 받침대? 받침대라는 건 전골 팬 같은 게 있나 보다. 아, 아니면 이런 일반 그리드를 위에다 올리면 받쳐지나? 그냥 이런 거 받침대로 쓰는 냄비도 올리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저희들 또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아리수 그리들, 요거 가벼운 그리들이잖아.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설거지만. 예. 그리고 이쪽 뒤쪽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 지금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창고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다 본 것 같은데? 다 둘러본 것 같네요. 자, 여기 골라 캠핑 일산점 저희들이 돌아봤는데요. 아까 텐트 전시장 둘러보고 용품까지 둘러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좀 뭔가 요거 괜찮나요? 요런 것들 눈에 띄었을 것 같은데 인근에 계시다면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뭐 그냥 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보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 구경하기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게 최대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산점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는 K수환이었고요. 네, 선주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네.